자, 오늘 리버락 볼링장에서 처음으로 촬영되는 핑곤 크루 데스매치. 자, 오늘 두 분이 출연해 주셨는데, 자,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분들입니다. 두 분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죠. 아, 지금 표정이 지금 비장하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멘트까지 하면서는 거의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볼링 치고 있는 29살 95년생 홍입니다. 볼링 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청주 어디서 치세요? 딱히 상주는 없고 그냥 오늘은 여기다 그러면 여기 가고, 아, 뭐 대회 열리면 또 거기 와서 며칠 전에. 아, 대회 볼로네요 그러면.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청주의 위너 볼링장 KS 반도 프라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 양준석 선수죠? 자,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하고 안산에서 상주하고 있는 이제 볼링 3년 조금 넘긴 양준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너무 잘 치시는데 3년인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재밌게 경기하셨으면 좋겠고, 뭐 아무래도 영상에 담다 보니까 긴장을 하시겠지만 최대한 긴장 풀고 재밌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고 내려가시죠. 자, 제가 외쳐드릴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시죠! 자, 왼쪽 9번 레인에서 양준석 선수. 자, 첫 프레임 첫 투구 첫 촬영이에요, 지금. 자, 양준석 선수는 군산에서 대전으로 지금 이 경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멀리서 온 만큼 신중하게. 그렇죠, 첫 번째 스트라이크 홍준혁 선수입니다. 홍준혁 선수 청주에서 볼링을 보통 치고 있고 지금은 대전으로 와서, 아, 7번 핀 자, 고개를 갸우뚱하고 내려왔습니다. 7번 핀 커버 부드럽게. 그렇죠,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양준석 선수는 지금 강민환 프로님 자세와 비슷하게 투구를 하고 있는데, 아, 원투 나이스. 홍준혁 선수는 지금 아주 부드러운 스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부드러운 볼링. 아, 스플릿. 자, 커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용구는 피치 블랙. 아, 아쉽게. 자, 지금 두 번째 프레임까지 쳤는데 지금 양준석 선수가 원투를 날리는 바람에 그걸 보고 바로 스플릿이 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조금 많이 밀었어야 했는데 구속이 조금 빠져가지고, 그래서 공이 좀 파고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은 좀 있었겠죠? 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프레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준석 선수. 자, 하나 받았으면은, 아, 원투를 또 노리네요. 이제는 아예 노립니다. 이제는 아예 노려요 이제. 자, 볼링 매너. 원투를 치면 인사를 해야 되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원투 치고 그냥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하이파이브 안 쳐줍니다. 원투 치고 그냥 내려오면 하이파이브 안 한답니다. 자, 볼링은 넘기는 운동이에요. 넘어가면 그만이죠. 자, 흔들림 없어요. 그렇죠. 아, 좋아요. 양준석 선수 지금 구력 3년. 2프레임, 3프레임, 원투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프레임은 아, 이번에 정확하게 원쓰리 포켓팅. 좋습니다. 자, 상대방이 4방을 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건. 그렇죠. 아, 경기력 너무 좋네요 오늘. 2프레임, 3프레임을 원투로 상대방을 지금 제압을 했는데, 자, 고의성이 다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의성보다는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땡기는 스윙을 하고 있어서, 아,
그래도 이제 핀이 넘어가 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프레임에는 정확하게 원쓰리 박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짝 실투였기는 했어요. 아, 지금 실투가 세 번째인가요? 솔직히 지금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다음 프레임에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하시죠. 네, 화이팅! 볼링이라는 게 실투를 안 할 수가 없죠. 실투를 해도 받아주는 라인을 찾는 게 볼링입니다. 자, 이번 투구는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군산 양준서. 아, 파이브베가. 자, 파이브베가를 보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 터키로 따라가야 됩니다. 터키 잘 걸었어요. 그렇죠, 터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게임. 자, 식스베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스톤볼, 스톤옷, 스톤만 쓴다는 양준석. 야,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잡기 쉽지 않은 커버거든요. 자, 커버가 쉽진 않지만 불가능한 커버는 아닙니다. 자, 왼쪽 핀에 왼쪽을 맞춰서 10번 쪽으로 보내는 게 정석이죠. 아, 두껍게 맞으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 포베가 36텐 커버 확률 얼마나 돼요? 75%. 자, 75%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커버 못하면 확률 떨어뜨립니다. 자, 아, 75%에서 80%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양준석 선수가 6프레임에서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면서 따라갈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36팀이 남았단 말이에요. 스트라이크를 쳤으면 완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죠. 자,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오픈을 한 것도 제 투구에 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번 프레임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쳐야 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럼 볼링이 심리적인 요소가 엄청 강하다는 뜻이네요. 네, 볼링은 물론 피지컬적으로도 중요한 게 많지만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게 정말 볼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멘탈 스포츠죠. 네. 자, 다음 프레임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양준석 선수 지금 6프레임 오픈 이후에 7프레임 들어갑니다. 자, 강민환 프로님께 레슨을 받고 있었던 양준석 선수. 아, 그렇죠, 좋습니다. 7프레임 스트라이크 가져가면서. 자, 홍준혁 선수 7프레임 들어가거든요. 착지 좋고 스윙 좋고. 아, 핀이 조금 안 도와주네요, 약간. 자, 발을 동동 굴러봤습니다, 지금. 자, 깔끔하게 커버하면서 7프레임 마무리합니다. 볼은 안 바꾸고 계속 같은 볼로 치네요. 라인이 있다는 거겠죠. 자, 본인 투구만 하면 됩니다. 본인 투구만 하면. 아, 이렇게 되면 지금 기대하시는 게 목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목탁 나올지. 아, 커버하네요. 자, 나한테 목탁은 없다, 그런 표정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자, 홍준혁 선수가 지금 이 프레임 말고는 오픈 프레임이 없는데 스트라이크가 터키밖에 없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자, 점수 차이를 극복하려면 스트라이크로 8프레임을 보내야 됩니다. 아, 거의 뭐 약간 위험했죠? 약간 위험했습니다. 아, 양준석 선수 9프레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모션 끊기지 않았어요, 하나도. 자, 원투로 또. 자, 원투마왕 등극했습니다, 이제. 한 게임에 세 번은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자, 볼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게임에 세 번 원투는 이길 사람이 없다. 자, 지금 세 번을 원투를 하셨는데. 자, 인사는 세 번 다 했어요, 그래도. 아주 예의 있게 내려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저도 의도치 않게 이게 계속 잘 모르겠네요. 자, 의도한 건 아니죠? 네.
자, 알겠습니다. 내려가 주시죠. 자, 지금 표정이 좋지 않아요. 지금 원투 세 방 맞았어요. 한 게임에 원투 세 방. 이거 쉽지 않은 경기인데. 자,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새끼손가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화면에 잡히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데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통 레인이 조금 많이 돈다 싶으면은 새끼손가락을 그립을 잡을 때 레인이 돌면 새끼손가락을 조금 벌려서 벌려서 조금 더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축구를 하게 됩니다. 레인이 이제 조금 많이 돌려야 될 때 그러면 이제 새끼손가락을 붙여서 돌려야 될 땐 붙여서 예. 아. 보통 이렇게 하면은 저도 모르게 좀 많이 땡기는 스윙을 하죠. 아, 땡기는 스윙이 나온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립은 초반에는 잘 이용하지 않고 초반에 몸풀 겸 살짝 벌려주다가 기본이 벌리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기본이 벌리는 투구를 사용합니다. 레인에 따라서 붙일 때가 있다. 네. 자, 그 부분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자 다음 투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심적인 압박이 지금 큽니다. 양준석 선수는 지금 반대로 마음이 편할 거예요. 자, 10번 핀이 안 나가줍니다. 보통 오른손 10번이 남으면 하드볼을 사용하는데 저는 하드볼을 쓰지 않고 여기 스톰의 피치블랙을 사용합니다. 제가 하드볼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일단 잘 깨져서라는 단점도 있고 그러고 또 15파운드예요 제가 14파운드를 쓰면 약간 손장난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초급볼과 하드볼 동일한 무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팁 같아요. 근데 커버를 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쵸, 이렇게 말하고 커버를 못하면은 제 겁맛들었네 약간이. 자, 커버. 커터 커버. 커터 커버. 이렇게 말하고 커버를 못하면은 제 겁맛들었네 약간이. 자, 지금 홍준호 선수 유튜브 각을 위해서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히려 이걸 보고 올라간 양준석 선수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 오늘 방송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0프레임 중요해요. 이겼다고 멈추면 안 되죠, 볼링? 그렇죠. 아, 오늘 너무 좋네요. 자, 만족하는 표정. 그렇죠, 볼링은 겸손입니다. 자,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양준석 선수 자세 잡고 던졌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좋아요. 마음 편하거든요 지금. 푼이 한 프레임밖에 없어요 사실. 점수차가 나는 이유는 초반에 5웨가를 받고 시작한 분과 중간에 터키를 받고 시작한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 투구 파이널 샷. 아, 파이널 샷. 나이스, 나이스. 자, 홍준혁 선수 방금 강의 영상 잘 보고 오셨고, 자, 강의 이후에 멘탈을 회복하고 10프레임 접어듭니다. 자, 10프레임 세 방 다 박으면 강의 영상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죠, 첫 번째 스트라이크. 자, 볼링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로는 쳐야지. 자, 200을 기준으로 200점을 치면 제로라고 합니다. 자, 제로 게임을 위해서 약간 바깥쪽. 아, 원투 치네요 이제. 자, 오늘 10번 스페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던 홍준혁 선수. 자, 오늘 두 분 경기 242대 209 마이너스 10. 그렇죠, 겉터 커버는 인정이 안 되지만 승리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점수로 인정을 해드렸고, 자, 우선은 아쉽게 패배한 홍준혁 선수부터 여쭤봐야 되겠죠. 자, 오늘 패배한 원인 우선 첫 번째로 항상 볼링 치면서 뒤에서 카메라로 찍을 때마다 괜히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서 있었군요. 그쵸, 없진 않았죠.
그래서 패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멋있게 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도 이거 또 업로드가 되는데. 그렇죠. 남는 거죠 이거.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이제 평생 가는 건데. 그렇죠. 평생 가죠. 솔직히 안 멋있고 싶은 볼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아, 맞아요. 아무래도 준석 씨도 조금 멋있어 보이고 싶었을 텐데. 저는 라인을 잡았다는 게 원투 라인인 줄은 몰랐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승리하신 높은 점수로 승리했어요. 2-4이면은 지금 영상에서 꽤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도 자, 너무 축하드리고 원투 라인도 라인이잖아요. 자, 승리자의 한마디 듣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제가 원투를 세 방을 받긴 했지만 오늘 승리하셨어요. 업시켜줘도 돼요. 볼이 좋아서 받아주지 않았나. 볼은 어디죠? 스톰사의 솔루션 블랙입니다. 아, 볼은 스톰인데 스톰만 쓰시죠, 볼을? 저는 스톰만 씁니다. 아, 언젠가는 테스트도 통과하셔서 스톰 스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입니다. 스텝 되시면은 원투 안 치실 거죠? 아, 그래도 원투는 쳐야 되지 않아요. 아, 원투로 끝까지 가겠다. 제가 의도하지 않는 원투는 이제 감사하게. 아, 그럼요. 주면 받아야 돼요. 주면 받고 이제 안 되면 아쉬운 거죠. 인사하고 내려왔으니까 뭐. 예. 됐죠 뭐. 자,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 자, 오늘 뭐 파이팅 한번 하시고 내려가실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